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현행 도로법에는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등에 안전시설 의무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2018년 5월 이후 허가 건물에만 적용돼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건물 앞, 깨진 점자 블록이 거리에서 나뒹굴고 차량 출입경보 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채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블록과 출입경보 장치 등은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촉각과 청각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 블록과 보행로, 출입경보 장치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100개소 중 57%는 점자 블록이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자 블록이 설치된 43개소 중 22개소는 재질과 규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볼라드 미설치가 47개소, 차량 출입경보가 없는 곳이 37개소에 달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현행 도로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도로법에서는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등에 보행자 안전시설 의무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2018년 5월 이후에 허가받은 건물에만 적용돼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 시행 이전의 건물, 뭐 시행 이전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더 강력하게 적용이 돼서 좀법 시행 이후에 건물에도 좀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안전과 편리를 보장받는 부분이 조금 더 보장받고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를 맡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관계 부처에 뭐 관련 내용을 건의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뭐 교통약자 분들의 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연장 선상에서 또 조사를 해서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무엇보다 체계적인 규정과 관리 감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복지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민생당 당사 앞,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의 복지 방향성과 개선책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당사자의 필요에 맞춘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0만 원을 주자, 100만 원을 주자 이런 문제로 한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소외 계층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서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 이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아주 사람이 좀 약간 안 좋게 보여야 돈을 준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복지는 오히려 더 세상을 더이 말하자면 그 뒤로 후퇴시키는 결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인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복지 증진을 위한 정치계의 외침. 앞으로도 정치계는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유성경찰서 경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 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청소년들 이제 사각지대 청소년 찾기는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은 지구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저희가 이제 결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뭐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리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비용이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경찰관들이 후원자를 찾아 나섰고 지역의 한 기업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에 연결고리를 해주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북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심을 아무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이제 소외된 아이들이 많은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더 자립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윤아입니다. 학교 방학과 동절기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 참여도가 급격히 감소해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전북 부안군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임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방학과 동절기 또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참여가 급감하면서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북 내 병의원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피가 필요한데 피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러 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전북도 혈액원과 함께했으며 부안군 군민들은 어려운 혈액 수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헌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습니다. 이번 부안군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어려운 혈액 수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동절기와 우천에도 불구하고 부안 군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지난 26일 구리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구리시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식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센터는 총 6층 규모로 이용자들의 야외활동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게임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 교실과 비대면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안승남 구리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운동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취미와 맞게끔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갈 것입니다. 한편 구리시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된 바 있는데요. 양주시의 한 복지관이 반려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11일 반려로봇 감동이를 활용한 장애인 가족 정서지원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반려로봇 감동이 사업은 제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반려로봇 감동이가 장애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장애인과 교육을 통한 놀아주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아동에게는 교육을 통한 장애에 대한 극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교육 시간 동안 우리 장애인 부모님은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감동이의 놀아주기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가정의 비장애 형제 자매를 위한 정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간 반려로봇 감동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천성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영선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들어주고 누나 목소리도 들어. 꼬맹이들은 이제 헤이로봇이랑 같이 놀고 그 순간 동안은 이제 요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존재의 이제 가족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함께 했어요. 때때로는 하나로 같이 뭉치게도 해주고 육아에서 도움을 준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영선의 가족에게 감동이가 없었다면 영서와 동생들의 즐거운 시간과 4명의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영서 부모님의 휴식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비록 로봇이지만 감동이는 영선의 가족에겐 매일의 즐거움과 휴식을 선물하여 가족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지만 의료 소외 지역인 전북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해 안성보건지소가 작은 물리치료실을 마련해 노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면 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작은 물리치료실을 마련했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의 혈액순환과 관절관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안성보건지소는 저주파와 간섭파,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두루 갖췄으며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존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병행한 어르신 맞춤형 관절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너무나 잘해주셔요, 선생님이. 아픈 부분도 잘 만져주고요. 오지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보건 쪽에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그 시내권이라든가 읍내 쪽으로 나가서 치료받기는 좀 시간적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생겨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미만은 초진일 경우 치료비가 1,400원, 재진일 경우에는 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의 작은 물리치료실은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도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군민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소외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수도권에 소재한 두 곳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상황실과 서울시청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전라남도의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신년 간담회를 지난 19일 영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생태교류 협력 사업인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예술가 5명이 모여 순천 생태도시 문화의 특색을 살린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저마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부터 순천 복합문화공간 기업공장 1945에서는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한 작가들의 통합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과 타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예술가 이호영, 한상진, 김미진, 송신규, 정서연 등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순천 생태도시 문화의 특색을 살린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입주 작가들이 순천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작품에 반영해 도자, 드로잉,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저마다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에코 아트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느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연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안 창작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5분의 작가가 입주해서 길게는 6개월, 적게는 3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사생화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나 파괴를 표현한 작업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 작가님도 계시고 내부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표현하고자 한 작가님도 있고 또 저처럼 아주 작은 생명체들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 작업도 있습니다.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프로젝트는 생태특화 에코아트 레지던시로 생태환경에 대한 예술적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지난 2020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5명을 최종 선발해 운영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언제나 꽃은 피어나듯 이번 전시회는 생태환경의 공통된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도로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전 건물들은 여전히 안전시설에 미비해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